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 B6 결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6는요, 다른 말로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피리독신은 아주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증에 영양 실조가 되어야 결핍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영양 실조, 즉 못 먹어서 발생할 수 있고, 음식물을 흡수하는데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즉 알코올 중독이 되면서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 피리독신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에 비타민이 자연스럽게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피리독신 결핍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약물, 항경련제라든지 결핵약,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피리독신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리독신 결핍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피부 쪽의 문제, 피부염이나 발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저리거나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정신 착란, 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리독신이 부족하면 빈혈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겠습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피리독신이 결핍이 발생하면 경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경련을 하니까 이때 항경련제를 투입을 하는데 항경련제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인 자체가 피리독신 결핍이기 때문이죠. 피리독신 결핍에 대한 진단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있죠. 뭐 잘 먹지 않는다든지,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약을 쓴다든지,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피리독신, 즉 비타민 B6를 투약을 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보면서, 아, 이분이 증상이 호전된다면 피리독신에 결핍이 있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인에 대한 교정이 우선 돼야겠죠. 잘 안 드셨다면 잘 드셔야겠고, 음주를 너무 많이 하신다면 술을 좀 끊으셔야겠고, 투석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비타민 B6를 보충을 해드려야겠고, 그리고 약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면 약을 바꾸거나 끊는 등 이런 원인에 대한 치료가 먼저 이어져야겠습니다. 피리독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요, 동물성 식품으로는 어육류, 달걀, 간에 많고요, 식물성 식품으로는 바나나, 현미, 시금치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쌀에 이미 피리독신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비타민 B6 결핍, 피리독신 결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